오늘은 필리핀에서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필리핀 라면. 필리핀 라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필리핀 라면인데 이름이 빤식 깐통이라고 그래요. 빤식 깐통이라고 그러는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두 종류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매운맛, 이거 매운맛이고 이거는 깔라만시 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깔라만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레몬 같은 건데 그게 레몬보다 비타민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그 뭐지, 우리나라의 그 볶음 라면 같이 생겼어요. 비주얼도 그렇고 약간 볶음 라면 같이 생겼어요. 매운맛이라 그러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별로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깔라만시 맛을 깔라만시를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조금 짜주면은, 보통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짜서 먹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좀 신맛도 나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입맛에 맞을지 않을까 싶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필리핀에 좀 오래 계셨거나 뭐 조금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근데 맛이 생각보다 우리 입맛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필리핀에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되게 건강에 해롭다 그러네요. 건강에 진짜 엄청 해롭다 그러는데, 솔직히 라면 중에 건강에 좋은 라면이 어딨나. 그죠? 너무 많이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마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라면을 파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런 빤식 간통만 이렇게 쫙 진열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되게 다양한 맛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행 오시거나 아니면 선물로 사가실 때도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렇게 한 봉지당 12페소? 13페소? 이게 마트에 따라 가격이 아마 다를 텐데 저는 12페소 정도에 샀어요. 한 봉지. 네.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두 개를 먹어야 좀 양이 차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매운맛이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먹으니까 조금 살 것 같네요. 아침도 빵 하나 먹었거든요. 다음번에도 이 필리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리핀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울철 다가오고 필리핀으로 여행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딸내미를 재우고 와서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